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전북 금융도시를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구상하는 금융타운에는 3,200억 원의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주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서쪽 부지에 금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와 연기금전문대학원, 그리고 농업인금융연수원 등을 짓는 데만 3,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이전도 추진하되 카이스트가 이전을 거절하면 자체적으로 금융전문대학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운영 인력들이 지금 현재 3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금융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남쪽 공터엔 MPS 복지 플렉스 센터를 신설합니다. 사업비 1,000억 원에 MPS 복지 플렉스 센터엔 컨벤션 센터와 문화복지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의 컨벤션 센터는 혁신도시의 각종 회의를 도맡게 돼 유용한 시설로 평가됩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300여 개의 자산운용사와 투신사, 그리고 은행의 지점을 유치해야 합니다. 전주로 지점을 옮기는 금융기관에게 기금운용본부 거래기관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안을 고려할 만합니다. 거래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거래 수수료 및 운영 보수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전을 유발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타운 조성과 복지 플렉스 신설엔 모두 4,200억 원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조달이 불가능해 올해 대선 공약에 반드시 전북 금융타운을 포함시키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이웃한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인 한전을 중심으로 170개가 넘는 에너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전북 금융타운의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한전 협력업체입니다. 지난해 8월 본사가 있는 경기도가 아닌 전남 나주에 제2공장을 짓고 내려왔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 나주 혁신 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이 이전한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투자를 약속한 한전 협력업체는 모두 177곳입니다. 이 가운데 60%인 106곳은 실제로 투자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의 기업을 유치해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한전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이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와 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세계 시장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협력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천억 원을 출자해 이전 기업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이 중심지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과 해외의 수출에도 전진기지가 될수 있는. 광주와 전남은 한전의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은 기본입니다. 한전 협력 업체들이 한전에서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5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물론 광주와 전남 일원의 이 효과를 연계 파급시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과 상생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이전 기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광주 전남 혁신 도시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당만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10년 넘게 헛돌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전라도 개도 천년을 계기로 이른바 밀레니엄 파크를 국가사업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장들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주시도 대선 공약화를 반겼고 적극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의 없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가사업화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하고 이와 합득이 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다수를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장 개발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당만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전라북도와 국민의당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가 개발 절차를 둘러싼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이견도 여전해 대선 국면에서 개발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시는 대선 공약으로 법원 검찰청 터와 한옥마을 일대를 전통문화 아시아 관광 허브로 구축하고 가칭 청년 미래처를 전북에 두는 걸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불량 계란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깨지거나 상한 계란들이 싼 값에 음식점으로 팔려나갔는데요. 1년 동안 무려 30만 개가 서민들의 먹거리로 제공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계란 보관 창고에 들이닥칩니다. 잔뜩 모아놓은 계란마다 깨지거나 구멍난 것들이 가득합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려 그대로 굳거나 새카만 이물질이 묻은 것들까지. 그야말로 불량 계란 천지입니다. 이게 지금 닭이 쪼아서 그런다. 네. 이게 오늘 하루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에 나온 거예요. 46살 김모 씨는 이처럼 깨지거나 상한 불량 계란을 시중에 유통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가 최근 1년 동안 익산의 종계장 세 곳에서 사들여 음식점에 판 계란만 30만 개. 7,5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종계장은 부화용 알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식용 알을 취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종계용 알로 쓸 수 없는 알들을 식용으로 유통 판매한 것입니다. 한 판당 1,000원에 구입해 2,500원에 넘기다 AI가 터지면서 계란값이 오르자 4,000원까지 받아챙겼습니다. 익산의 음식점 등 15곳에서는 불량 계란이라는 걸 알면서도 탕과 찜 등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아왔습니다. 걸리는 건 지금 올랐는데 걸리고 나서 조사 받아서 그걸 보니까 아 이거 겁나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급히 알게 됩니다. 앞으로 빼고. 경찰은 유통업자 김 씨와 농장주, 음식점 주인 등 19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단정이 중국 어선에 바쳐 침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공용 화기 사용이 허용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군산 해경이 단속 강화 이후 처음으로 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우리 측 경제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거세게 저항합니다. 해경 검문요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배에 탄 해경대원을 바다로 떨어뜨리기 위해 들이받기도 합니다. 가스통 같은 것도 불을 붙여서 저희 단속 요원들한테 던지는 등 너무 흉악하고 악랄해져서 공용화기, 개인화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납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0.5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접촉물 발견.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나타나자 즉시 고속단정이 출동합니다. 배를 멈추라는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고 해경의 쇠파이프로 저항합니다. 섬광 포금탄으로 중국 선원의 기선을 제압하고 함께 출동한 헬기는 상공을 선회하며 강한 하강풍을 일으킵니다. 3,000톤급 경비함은 물대포를 발사하며 주변 다른 중국 어선을 저지합니다.
마침내 조타시를 점령한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단속 훈련은 지난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훈련입니다. 훈련은 3,000톤급 대형 함정 등 경비함 6척과 해경 헬기 등이 참가해 입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거나 집단적으로 공권력을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우리 해역 외측까지 추격하여 반드시 나포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간 군산 해경에 적발된 불법 중국 어선은 71척.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남획에 공권력도 우습게 여기는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창과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자 호남의 가금류에 한해 내일 낮 12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자정부터 내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의 가금류와 차량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 번째로 해당 농가는 7천여 곳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 시장 측이 낸 보석 신청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해 이 시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축 면역 증강제 등 16억 원어치의 제품을 구입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 의원은 시의원직을 잃게 돼 오는 4월 장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등 4,700만 원을 지인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단체가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 익산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불법 행위로 5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익산시 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13도, 군산 11도 등 10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양식 농가에게 미꾸리 치어 한 마리당 공급 가격을 지난해보다 5원 낮게 공급합니다. 연간 1천만 마리의 미꾸리 인공 부화 능력을 갖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미꾸리 치어 분양 가격을 낮춤으로써 양식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 시와 한국관광공사가 18홀 규모로 공동 개발하는 정읍 내장산 골프장이 내년 9월에 문을 엽니다. 정읍시는 골프장 부지와 여관, 그리고 펜션과 상가 부지 등이 86.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잔여 부지로 남아있는 워터파크나 대형 숙박시설에 대해 추가 분양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합니다. 완주군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과수 화상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개화기 전에 방제약제를 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고로쇠 축제가 다음 달 11일부터 진안군 주천면 운이람 반이람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고로쇠 축제는 고로쇠 증산기원제를 시작으로 건강 걷기 대회와 송어잡기, 노래자랑 등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하루의 3분의 1, 결국 인생의 3분의 1은 수면이다. 생체 역학을 담은 3D 입체 베개로 수면의 질을 높이다. 인생의 3분의 1을 바꾸다. 고맙다. 가느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